안녕하세요, 리뷰배우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청도에서 유명하다는 김밥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청도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김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재료가 엄청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그 맛이 계속 생각이 나서 마약김밥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맛있다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에 관해서는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니 마약이란 단어는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맛있는 김밥을 사러 청도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도를 처음 와봤는데 어느 동네를 가든 역 주변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청도역 주변도 번화가 느낌이 나네요. 그런데 불법 주차는 많은 듯 하네요. 하지만 그래서 예전 시골에서 느꼈던 그런 정겨운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불법 주차 같은 사안은 칼같으니까요. 내비가 좌회전을 알려줬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골목이 좁아 보여서 좌회전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나 충분히 넓었네요. 어찌저찌 걷지 해서 유턴해서 갑니다. CU 편의점을 지나서 우회전. 옛날 할매 김밥 한 판 보이시죠? 다 왔다 싶은데 주차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지나치고요. 다른 차량들 통행에 피해주지 않도록 주차했습니다. 가게 옆에 공영 주차장 있고요. 저렴하긴 하겠지만 이르겠죠.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옛날 할매 김밥입니다. 알고 보니 좁지만 전용 주차장이 있었네요. 참고하세요. 들어가 봅니다. 기다리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번호표를 가져가세요. 번호표를 넣는 방법을 공지해 놓으시든지 번호표 기계를 설치해 놓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제가 처음 가는 음식점에서는 실수를 안 하려고 각별히 신경 쓰는 편인데도 여기서는 안내 문구나 안내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네요. 이제야 메뉴를 소개합니다. 김밥 1인분 6,000원.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이니 참고하시고요.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되면 벌떡 일어나서 몇 인분을 사겠다고 외치시면 됩니다. 네, 2인분요. 네.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김밥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1초라도 더 가는 포장법일 텐데 좋았습니다. 이 포장 방법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계속. 기분 좋게 포장을 해서 컴백홈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맛을 보려고 합니다. 기대를 하고 포장을 풀어봤는데 시간이 지나서인지 김의 풀이 완전히 죽었네요. 맛은 매콤하면서 밥과 김과 속재료가 어우러져서 예상보다 맛있는데요. 속재료 상태와 밥 양이 궁금해서 반으로 잘라봅니다. 속재료의 양념이 밥을 거의 물들였네요. 단무지를 비롯한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정통 김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김밥을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운 것 잘 드시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분이시라면 이 새로운 김밥을 맛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김밥과 기가 막힌 궁합의 라면이 있더라고요. 멸치 육수 맛이 나는 라면입니다. 김밥이 매워서 와이프가 반으로 잘라놨고요. 본격적으로 먹어봅니다. 매콤한 김밥과 멸치 육수 맛의 이 국물 조합이 미쳤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멸치 육수의 구수한 맛이 매운맛을 중화시키면서 어우러지네요. 매콤한 떡볶이 먹고 어묵 국물 마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속재료가 무말랭이 김미채 양념한 것밖에 없는 정말 간단한 김밥인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맛입니다. 청도에서 유명한 김밥이라고 하니 맛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래 이 김밥의 원조인 할매 김밥이라는 집이 있는데 이곳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입니다. 제가 방문한 이곳이 원조 할매 김밥과 가장 유사한 맛이 난다고 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평일에 청도를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조 김밥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